와, 다리 흔들리는 거 실화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그냥 떨어져 죽네. 여기 줄이 없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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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야. I'd better find some water. 자, 자고 일어났죠. 너무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근데? 자, 책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지나요? 잘 읽어지네. 3시간 정도 읽읍시다. 야, 이거 시간 보내기 진짜 좋다. 야, 25시간 이거 진짜 개쩌네. 자, 저번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갔던 밧줄 탁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꽤 높네요. 얘가 어디야, 그래서. 일단 지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둘러봅시다, 이제는. 저희는 이제 목표가 없어요. 맵을 둘러보는 것. 저기도 다리가 있네? 스팀의 공지사항에 새로운 맵이 추가됩니다 하면서 나왔던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저 다리인 줄 알았거든요? 저게 아니라 저 다리인가봐요. 저기를 목표로 가볼게요. 이상한 다리를 발견했으니 건너줘야죠. 여기가 좀 넓어보이는 평야지대인데. 나 총알 왜 이렇게 많아? 아 맞다, 비행기 뒤졌지. 총알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미련하니까 좀 써줍시다. 뭔가 있을 것 같은 평야인데 뭐가 없어. 집 같은 거 하나도 없나? 아 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 동굴이에요. 꽤 커 보이는데? 여기 사람의 흔적이 공채 낫짱. 등산가의 공채에서 뜯긴 낫짱입니다. 고지대 초원에 도착한 후 바로 아버지가 예전에 보여주신 오래된 금광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등산가의 동굴. 아 지금 초아침이야! 근데 내가 아까 등산을 해가지고 스태미나가 많이 바닥나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자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이 쎄함은 뭘까요? 날씨가 더 좋아졌다, 야. 여기에다가 지도를 한번 그려주고 계속 가보자고. 원래 지도는 안 그려도 상관없네? 지도를 많이 안 그리시는 것 같아서요. 모르는 지형은 지도를 그리는 게 좋은데요, 지도를 그릴 때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내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거든. 아이, 밧줄이 있네. 이럴 때 마셔야 할 커피잔을 마십시다. 자, 피로 감소 혜택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피로도나 목마름, 배고픔도 움직임에 따라 더 빨리 다네요? 그럼요. 달리면 갈증이랑 배고픔, 멀쩡도 전부 다 빨리 답니다. 그리고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에도 배고픔, 멀쩡도가 빨리 달고, 경사진 곳을 올라가도 배고픔이랑 멀쩡도가 빨리 달아요. 좀 미미하죠. 일단 별다른 피로도에 페널티 없이 빨리 왔고. 예, 표지판이 있네? 여기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리가 어! 집이 있네? 아, 저 집을 먼저 들르고 올걸. 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곳곳에 다리가 많아. 저기도 다리 있고. 여러분들 지금 바위에 가서 잘 안 보실 텐데 저기에도 다리 있거든요? 저쪽에도 다리 있고. 어, 뭐야? 여기 또 올라가야 되네? 가보자. 일단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지금 멀쩡도가 낮아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졌는데 혼자 위험까지 걸리고. 아, 멀쩡도가 지금 아슬아슬해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힘내. 다 왔어, 다 왔어, 제발. 좋아요. 어떻게든 올라왔어요. 세장소 발견. 고지대 초원. 와, 살벌하다. 와, 까마귀가 눈앞에 날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가지고. 참고로 까마귀 못 잡습니다. 설문조사 마려운 높이군요. 그렇군. 얼마나 넓어지나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 아, 지도를 작성. 우와! 오 마이 갓. 좋습니다. 거의 맵 하나가 밝혀진 수준이군요. 멀쩡도가 안 멀쩡해요. 어떻게 해서든 동굴 같은 데를 찾아야 돼, 지금. 헉! 여러분, 아까 제가 발견했던 다리를 발견했어요. 여기가 그거네요. 와, 다리 흔들리는 거 실화야? 와, 개무섭게 생겼는데? 건너가면은 이 끝에 뭐가 있을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그냥 떨어져 죽네. 여기 줄이 없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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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일단 넘어왔고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지금 갑자기 또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나 여기 지형을 몰라가지고 길 잃으면 큰일 나요. 이 신음 소리 제가 내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내는 거예요. 하아 멀쩡도 바닥났다, 야. 큰일 났다. 아씨, 역시 아까 집에서 잘걸.
목이 돌아가더라도 노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아직은 아니야. 솔직히 아직은 버틸만해. 입이 아니라 목이요? 이런 데서 자면 입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목이 돌아갑니다. 혹은 상체가 우드득. 내가 저번에 방송 중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입 돌아가고 목 돌아가고 척추 돌아가고 사망. 아 피곤해. 여기서 자야겠어. 다음날 싸늘한 시체로.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안되겠다. 커피 마시고요. 자 한 바퀴를 크게 돌았네요. 여기가 우리가 아까 넘어왔던 그 다리죠. 그러면 다리를 또 찾아서 건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쪽 길로 가보자. 제발 동굴 하나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르막길이네. 저기 뒤에 길이 더 있겠지? 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막혀있는 것 같은데. 와 여긴 길이 있네? 와 다행이다. 와 나 여기도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어! 꼼짝없이 돌아가야 되는 줄 알고 와 너무 마음 졸였는데. 아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오늘은 여기에서 야영이다. 아 역시 이게 얼룩다크가 밸런스 하나는 참 기가 막히다니까. 여기도 사람의 흔적이 있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좀 자고요. 너무 많이 자지 말고 한 4시간? 4시간 자면 한밤이 될 거란 말이야. 불을 지피고 위에서 나무가 안 보여! 아 불 꺼지기 전에 빨리 불 붙여야 되는데 이거 망한 나무 장작! 나무 더 없냐? 나무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빠르게 물을 만들겠습니다. 오염된 물이 뜨는 조건이요? 그냥 녹이기만 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위험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위험한 물을 끓이면 안전한 물로 바뀌는데요. 이거 먹으면요? 식중독에 걸릴 거예요, 아마. 잠시만요. 근데 저 식중독 내성이지 않아요? 식중독에 걸리지 않음. 당신이 만든 음식은 뭘 먹어도 이제 절대 아플 일이 없습니다. 어? 그럼 나 썩은 물만 계속 먹어도 되는 거야? 개사기인데? 마셔볼까? 어? 아니 진짜로? 야 이런 너무 밸런스가 개쩌는데? 이거 맞아? 이상한데?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해. 진짜 인간의 범주를 살짝 넘어섰는데요? 아 물은 아니에요? 물은 달라요? 단순히 운이 좋을 뿐이야? 믿을 수 없어! 난 확인을 해! 아이 지금 실험하는 건 진짜 너무 위험하고. 일단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더러운 물로 끓여져요? 안 돼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그러고 보니까 커피를 끓였어야 됐는데 커피를 안 끓였네. 날씨가 심상치 않다고? No, no, no. 이건 단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뿐이지 날씨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나는 강도. 개 따뜻해요. 여기가 길이 맞냐? 일단 길이 있어서 가기는 가는데. 이때까지 겪어온 식중독하며 기생충 그리고 늑대와 곰의 습격에 비해 이 정도 물은 맞다. 이 정도의 물로는 날 막을 수 없으셈. 아유 안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안 챙겨온 게 너무 많아. 숯 안 챙겨왔죠? 커피 안 끓였죠?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저기에서 며칠 버틸까? 아 근데 식료품이 없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음식 먹고 탈라는 건 식중독이고 정수되지 않은 물을 먹고 탈라는 건 이질이에요. 오 예전에 한참 전에는 식중독이었거든요. 이질이라는 그런 질병 자체가 없었는데 요리 레벨 5에 대한 내성 때문에 이질이라는 생태 이상이 따로 생겼나봐. 나무막대 나무막대 1시간 23분 나쁘지 않아. 일단 이거 그럼 마저 다 끓여버리고 이걸로 커피를 끓입시다. 그리고 천이 많이 필요하네. 어느새 옷이 이렇게 많이 단 거야. 37분이나 남았네. 다른 걸 더 끓여볼까요? 허브티? 허브티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가자. 바람이 저리 센데요? 괜찮아. 눈만 안 내리면 돼. 다리가 부서지지 않을까요? 아, 야 그 정도의 기술력은 없을 거야. 더롱다크에서 바람 많이 분다고 다리가 끊긴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그냥 지나다닐 때 살짝 긴장하는 정도? 네 다리 건너기 전에 하려고요. 여기에서 설문조사하면은 길이 안 보여요. 시야가 딱 트이는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도를 작성해두고 이거 봐 지금 여기 다위 때문에 안 보이죠. 여기만 이렇게 열렸잖아. 어마무시하구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떨어질 것 같아.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냐고요? 저기 줄 끊어진 곳 이런 데 가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
야, 두 번째 다리를 건넜고 저거 집이냐? 야, 저거 집이야? 야, 저거 집인가 봐. 어, 집! 어! 집이...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어, 들어갈 수 있네? 광부의 실수? 맵 이름이 왜 저래요?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일단 여기에다가 이거를 말려주도록 할게요. 드디어 황금을 발견했다.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감이 안 잡힌다. 제시는 더 깊이 들어가자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포먼으로부터 진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발견한 광맥은 마치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단 신중하게... 쓰다가 죽었어? 금이 지금 같은 상황에 필요하냐고? 당연히 지금은 필요가 없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필요했겠지. 주변을 좀 둘러봅시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자. 파밍할 거. 어! 여기 불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마침 불을 붙일 곳이 필요했거든요. 오, 여기 천도 있네? 있을 거 다 있잖아. 작업용 벤치! 자, 오늘 여기에서 화살을 만들 겁니다. 소동야, 있을 거 다 있네 여기. 완전 좋은 게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공급품 통을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없군요. 자, 지도를 작성해주고. 어! 저기 위에 또 집이 있어요! 저기가 너무 제대로 된 집인데? 저기 가보자. 왜 여기에만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 이 집이 돈이 많은 집인가 봐. 원장님 집인가? 다른 집은 다 허물어졌는데 얘만 유독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하나도 안 멀쩡하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는 듯? 들어가 봅시다. 포먼의 도피처. 촌장님이 포먼이었나봐요. 기름이 지금 되게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기름을 찾아야 돼요. 기름을 만들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낚시! 물고기를 낚아서 구우면 기름이 나와요. 생선기름. 뭔 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기 눈앞에 곰이 있는 거지? 어이가 없네. 곰이 문 앞에 있으면 바로 잡히죠. 아, 빗나갔어. 아, 리볼버는 못 죽이죠? 아니요, 죽일 수 있어요. 겁나 많이 때리면. 아, 진짜 언덕 쪽으로 가가지고. 아, 짜증나게. 이럴 때는 그냥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살짝 보내면 애가 많이 움직여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 눈앞에 있고 막 그러진 않겠지? 어디 갔지? 아, 근데 좀 무리해서라도 곰 잡을 걸 그랬나? 어, 뭐야, 여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어? 왜 침대가 있냐? 좀 무리해서라도 잡고 고기를 구워 먹었었어야 했어. 먹을 게 없단 말이야. 저 사슴을 잡을까? 여기 아까 사슴 한 마리 있던데. 곰이 세요, 무스가 세요? 둘이 비슷비슷해요. 헤드샷을 노려야 돼서 조금 돌아서. 아이, 저 씨. 자꾸 엉덩이 쪽을 들이대. 너도 엉덩교야? 아, 왜 빗낙. 제발. 아, 나 총알이 많긴 하지만 막 낭비할 수준은 못 되는데. 아, 리볼버로 잡자 그래. 이거 어차피 얘 집 막다른 곳이어가지고 저한테 달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준내 쏘면 돼요. 저봐 저봐, 지금 막다른 길이어가지고 쟤 지금 꼼짝없이 갇혔다고. 온다 온다. 승부다! 하! 엥? 두 대 만에 죽었어? 오, 리볼버가 확실히 좀 세지긴 했네요. 9.6kg? 아, 감사히 잘 가져가겠습니다. 아주 튼실한 사슴이었네. 와, 불 아직도 켜져 있네. 고기를... 물도 좀 끓이자. 아, 뭔가 이렇게 타지에서 안정된 곳을 찾으니까 되게 좋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꽁기꽁기. 아, 그리고 단순히 시간만 보내면은 조금 아까우니까 책을 읽... 안녕하세요. 어, 얘 이 안으로 못 들어와. 아, 나 안 보여. 아, 깜짝이야. 와, 이 안으로 못 들어오네 얘가. 다행히도. 잘가, 오지마. 너 오면은 니 고기 다 구워야 돼. 되게 귀찮단 말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근데 일단 들어가서 잡시다. 근데 쟤 아마 과다출혈로 죽을 거예요. 머리에 총 두 대 맞았거든요. 거의 100% 사망 확정이라.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기름을 아껴야 돼가지고. 자꾸
머리에 맞춘 건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감이에요? 네, 머리에 정확하게 대고 쐈으니까 머리에 맞았다고 생각하죠. 70%. 날씨가 좀 안 좋은데? 자, 이제 곰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곰님, 어디 계세요? 설마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져 죽었나? 에? 뭐야, 곰을 지나쳤다고요? 곰이 뒤에 있다고? 전혀 못 봤는데? 저거 곰이냐? 이거 곰이야? 아, 곰이구나. 아예 바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누가 봐도 바위잖아. 이게 어떻게 곰이야? 어떻게 봤니? 방금 죽었네? 아, 언제도 죽게 미친. 아오 형님. 아 도중석이 몇 시냐?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은 노가다를 좀 할까? 이렇게 계속 캔슬을 하면 이게 횟수로 들어가서 레벨업이 되거든요. 0.5작도 아니야, 0.2작이야. 됐다. 시체 해체하기, 요리, 활 쏘기, 만렙이고, 리볼버 좀 있으면 만렙이네요.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축 많이 했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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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딱 운 좋게 곰을 만났네요. 딱 운 좋게 여기에서 고기 굽고 있을 때 만났고, 딱 운 좋게 눈앞에서 죽었고, 지금 운이 너무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75%. 밀실공포증 때문에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침대 보지 않았냐? 밖에서 잘 수 있는 침대. 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냐고요? 이제 식중독 안 걸리는데 칼로리가 낮아요. 됐다. 그래서 시간을 돈엔 보내는 거야. 아,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야, 책이 있었는데. 아! 어? 어? 다 읽었다. 한 시간씩 읽어봅시다. 너무 어두워지면은 안 읽혀지거든요. 피곤해서 책을 못 읽을 정도까지. 지금이 딱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래도 밖에서 자는 건 좀 그래. 밖에서 자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동굴 안 판정이어가지고 괜찮지 않나? 잘까? 여기서? 얼어 죽진 않겠지? 8시간만 소심하게 자보자.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이번 플레이로 인해서 드디어 100일을 넘었네요. 100일 넘은 기념으로 한번 곰한테 물어뜯기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그럴 걸 그랬나? 약간 후회되는구만. 얼마나 말랐나 한번 볼까? 92%. 자, 밖에서 책을 아주 열심히 읽어줍시다. 지금 초아침이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읽어봅시다. 5시간. 날씨가 오늘만 같아라 진짜. 맞아,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6시간 다 읽어버리죠. 다 읽고 버리죠 그냥. 잘했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회개하는 학자. 무슨 도전과제야? 자, 지금 거의 10시간을 읽었기 때문에 100% 지금 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건조시킨 자작나무를 다 집어봐. 마른 거 5개, 안 마른 거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이크에서 막 드륵드륵 이런 소리가 들리면 봉남이가 마이크 긁고 있는 거예요, 기지개 피면서. 자, 여기서 화살대를 15개, 2.5시간. 산을 나가 근데? 피곤해서 작업 못 할 것 같은데. 어, 피곤해도 작업은 할 수 있네요. 자, 다 작업했고요.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는 찾아갈 수 있어. 집을 찾아갈 수 있어. 잘 봐봐. 잘 보란 말이야. 마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 자, 들어왔죠. 들어가서 12시간 내리자주고. 날씨가 좀 안 좋은데? 날씨가 그렇게 엄청 안 좋진 않네요. 그냥 바람만 많이 불 뿐. 자, 조잡한 화살을 좋은 도구로 15개 까지는 못 만드네요. 화살촉이 10개밖에 없어서 10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었고요. 자, 이제 물과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 붙이고. 아이고, 오래 걸려. 답답해. 뒤지겄네, 진짜. 아이고, 배고프다. 든든한 버프 사라지기 전에 빨리 굽자. 야, 이거 그냥 뜯어먹을까? 이거 그래도 칼로리 900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이게 이제 구우면은 한 1100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봐봐, 이게 지금 900이잖아. 이거를 구우면요. 1000이에요. 100밖에 안 올라요. 그냥 뭐 6회 맛있게 먹어보자. 어디? 멀쩡하네. 생으로 먹어도 식중독 안 걸려요?
여기에서는 애들이 아주 좋은 것만 먹고 자라는지 이제 기생충이 몸에 없나봐요. 가 아니라 이제 내가 기생충도 소화하는 강철 위장을 얻게 된거지. 그냥 생고기 뜯어먹지 뭐. 좋네. 에? 식중독에 걸리지 않음이라며. 식중독에 안 걸린 다음에 개 사기꾼 새. 아, 나 이씨 요리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 뭔가 이상했어. 말이 안 된다고. 요리를 해야지, 그지? 그게 맞지. 식중독에 걸렸은 게 약을 먹읍시다. 항생제. 아이씨, 약하고 항생제. 자, 약 먹었고 10시간 자면 돼요. 식중독은 막 치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밤이 되었군요. 무슨 요리 타이쿤 아니? 와, 나 생명력 다는 속도 봐. 빨리 가, 자자. 멀쩡도가 바닥난 것 플러스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생명력 다는 속도가 지금 미쳤어요. 이럴 땐 빨리 자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12시간 푹 자면 짜잔, 식중독 치료. 자, 이제 여정을. 이제 또 활이 부러지길 보직전이네. 모르겠다, 일단 화살은 많으니까 활 부러질 때까지 이거 쓰겠습니다. 고기도 챙겼고 여정을 다시 떠날 때가 됐군요. 표지판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군요. 아, 근데 여기로 쭉 가면 뭐가 있는 거지? 너무 궁금하다. 동결템 있나? 에? 표지판이 이런 데를 가리키고 있네? 이게 길이냐? 어? 이게 길이야? 와, 근데 길이네. 대박. 와, 바위 옆에 이렇게 붙여놨어. 야, 중국의 어느 산에는 진짜 이런 암벽에다가 유리 발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를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여기 철푸덕 앉아가지고 대성 통곡을 해요. 무서워가지고. 유리로 돼 있으니까 밑에가 다 보이는 거야. 무너질 것 같아, 막. 와, 근데 나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면은 진짜 한 발자국도 발 못 댈 것 같아요. 와, 이 다리는 좀 특이하네요? 나무로 굉장히 단단하게.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오. 등산 로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빠르게 어딜 내려갈 수 있나봐요. 일단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등산 로프가 있다는 건 주변에 등산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곧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로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버려두진 않는단 말이야. 계속 들고 다니기가 불가능하니까. 어, 저기 단풍나무 묘목이 있다. 단풍나무를 잘라서. 아씨, 하는 김에 그냥 다 활도 만들어갈까. 오! 마지막 다리인 것 같은데 이게 돌고 돌아서 굉장히 높이 올라왔거든요, 저희? 시야가 안 좋아서 좀 뿌예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진짜 높게 올라왔어요. 어? 지도 그리자고. 좋은 생각이야. 그리면 우와! 개쩔어. 진짜 무슨 폴라로이드가 필요 없네. 아마 이게 마지막 다리일 것 같은데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왜 X 표시가 두 개나 있는 거죠? 건너지 말라는 뜻인가? 어? 왜 여기 성냥이 두 개가 떨어져 있지? 희한하네. 설마 갑자기 막 불부터 가서 떨어지고 그런... 오, 무서워! 아, 떨어질 것 같아! 구멍이 왜 이렇게 크게 나 있는 거야? 못 지나간다. 왜 걸려. 야, 진짜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이거? 멈추면은 밑으로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와, 진짜 엄청 높이 올라왔다. 여기가 어딜까? 아까 메모를 읽어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탄광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여기지 않을까요? 금광이 있다고 했잖아. 금광. 석탄이 아니라 금을 얻어서 최종 장비를 만드는 거지. 너무 허황된 꿈인가? 그리고 등산 로프는 아직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요. 이게 길이야? 이거 어디야? 길이 뭐 이래? 금은 어디에서요? 아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겁니다. 금이라는 아이템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 저기 다리가 또 있네.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표지판으로 잘 안내해주고 있고. 와, 이번에 다리가 좀 기네요. 덜렁덜렁. 이게 진정한 덜렁다크지. 아우, 씨. 좌우로 흔들거리는 거 무서워 죽겠네. 아래 잠깐만 봐볼까? 내가 진짜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리얼하다, 야. 와, 이거 뭐야? 이게 길이야? 바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어, 여기서 지도 한번 그리자고요. 와, 미친 생각, 진짜. 아! 까비. 다음에 다시 와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길 보이는 대로 쭉쭉 가보죠.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니. 이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뒤쪽도 살짝 보고. 명소 위치. 주변 지역을 조사하면 지역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 잠시만요. 맞다, 나 여기서 폴라로이드 먹었지! 여러분, 저 폴라로이드 먹었었잖아요. 여기. 늑대... 턱 전망대. 여긴가 본데?
Nope. 일단 여기서 좀 그럼 대기를 좀 타볼까?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대기를 하면서. Later. 날씨가 더 안 좋아지는데? 차라리 잠을 자자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날씨가 좋아져 있겠지.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다 밝아진 거야? 조사된 명소, 잿빛 협곡 명소 조사 완료. 아, 이게 다 밝아진 거야? 전부 다는 아니고 이 일대가 밝아졌네요. 상당히 많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이쪽은 아직 어두컴컴하네. 이게 폴라로이드 사진이 한 맵에 맵 전부 다가 아니라 명소에서 지도 조사를 하면은 그 지역에서 몇 미터 반경까지 다 밝아지나 봐요. 자, 잠을 충분히 잤으니까 이제 올라갑시다. 한 번 더. 진짜 몸에 40kg 가방을 메고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가능하다. 나는 강도이기 때문이지. 신체 능력이 낮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뭐야 이거? 에? Oh yes, baby. 어? 폴라로이드 사진 또 얻었어. 어? 심지어 우리가 갔던 데인데? 와, 다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야. 아, 여기 갔었어야 됐는데. 명소를 모르니까. 사진이 없으면 명소가 등록이 안 돼서 저기에서 이제 지도를 그린다 하더라도 안 넓어지거든요.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냐고요? 그럼요. 같은 장소에 또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지도가 완전히 다 밝아졌을 때 지도를 다시 그리면은 그 지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주변이 한 번 더 밝아지거든요. 동굴이다. 오늘은 여기에서 자라는 신의 뜻이구만. 근데 어떡하냐? 지금 완전 멀쩡한데. 이제 책도 없고 그냥 쭉 갈까? 좀 더 갈까? 아,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계속 가자. 그렇게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는데 그때 찼어야 했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자. 진짜 불안하다 이거. 단풍나무는 내려놓고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시간을 보냅시다. 할 게 따로 없. 있어! 있어! 옷 꼬매야 돼! 옷 거의 다 찢어졌다고. 특히 이거 패딩도. A few inches later. 천 다 썼어. 하지만 덕분에 매우 따뜻해졌다. 이제 진짜 할 게 없네요. 자자.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이네? 그럼 이제 명상. 괜히 또 시간 아깝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길 잃고 막 그럼 안 되니까. 낮이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자겠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합시다. 와, 풀스택이야. 봐봐. 체온, 멀쩡도, 수분, 포만감 전부 다 풀입니다. 그리고 눈이 준내 내려요. 야,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뭐냐면 길이 한 갈래야. 그래서 길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러면서 헤매지 않아도. 뭐야, 저기 뭐가 있어? 어, 일단 등산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네. 요가 아닌가? 이게 뭐야? 이 돌뿌리가 약간. 어? 할 수 있다. 어? 저기가 그 집 있던 곳 아닌가? 아닌데? 저희가 아닌데? 우리 간 적이 없는 곳이에요. 일단 등산 로프 설치했고요. 덕분에 엄청 가벼워졌네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원래 등산 로프 비스그무리한 거를 설치하는 곳이 여기인데 이게 고장이 났나 봐. 그래서 내가 등산 로프를 설치를 한 거고, 새로. 아, 광차 케이블카. 아, 그러네. 일단 광산이니까. 일단 잘 설치했고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요. 몸도 가벼워졌고요. 쭉쭉 가봅시다. 눈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빨리 달릴게요. 네? 뭐죠? 기껏 다 왔는데 내려가야 돼? 진짜로? 저긴 너무 수상하게 생겨서. 일단 여기를 먼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로프 설치한 곳. Later. 아, 날씨가 진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확실한 동굴 쪽으로 갈까? 내가 이거 괜히 내려갔다가 저기에 몸 숨길 데 없으면 잣대거든?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도박을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냥 동굴 갈게요. 마을을 아까 슬쩍 봤을 때 멀쩡한 집이 하나도 없었거든? 자,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청소도 좀 해주자.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솔직히 날씨에 대한 비율은 날씨가 좋음이 한 70%고 안 좋음이 30%라 진짜 날씨가 안 좋은 게 길어봤자 하루 가요. A few moments later. 아무리 갈고 갈고 또 갈아도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기미 상궁 같으니 진짜 할 거 없다. 자자. 하고 일어나면 쨍쨍한 아침 햇살이 나를 맞아주겠지. 진짜네.
설마 진짜일 줄이야. 나 아직 방심할 수 없어요. 날씨가 좀 약간 꼬리꼬리해가지고. 일단 로프 타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맞나? 와 엄청 높네? 진짜 올라올 때 완전 건강한 상태 아니면 이거 절대 못 올라간다. 그나마 중간에 이제 쉼터가 있어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채광 캠프. 그럼 여기로 쭉 가면은 저 광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와 미친 광산 들어갈 수 있어!